사극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병학전서 본초정이죠. 네. 그리고 한의사와 한의대생만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간미온, 음중양야. 그래서 파극천은 갑니다. 이게 보양약이죠, 분류가. 그리고 약간 온기가 있다. 따뜻한 약이고, 그리고 음중의 양이다. 수알, 족소음, 신경지, 약. 연역, 능양, 심신, 안, 오장, 보, 오로, 익, 지기, 조정, 강음. 비록 파극천은 족소음, 신경이 약이다. 그렇지만 또, 심신을 길러준다. 그리고 오장을 편안하게 한다. 간심이 표시는. 그리고 오로를 보를 해준다. 오로라는 거 뭡니까? 간노, 침노, 비로, 폐로, 신노죠. 네. 오장에 배속돼서. 그리고 지기를 그 보익을 해주고 더해주고 뜻을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마지막이 중요하죠. 조정, 강음. 정을 도와서 음기를 강하게 한다. 음경을 강하게 한다. 보양약이니까. 그리고 치음이불기, 그래서 발기부전이죠. 음이불기, 요슬동통, 그러니까 허리와 무릎의 통증, 그 다음에 그 야몽귀교, 꿈의 귀신과 성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유정요탁, 유정증과 몽정이죠. 그리고 소변이 탁하다. 이거 뭡니까? 빠질 익자인데, 익사할 때, 소변할 때 료로 익죠. 네. 소복음중 상인, 동통, 등증. 그래서 소복부와 음경 쪽이 서로 땡겨가지고 아픈 거, 이런 증상을 치료한다. 제의 주침. 법제는 술에다 담그는 거죠, 파극천을. 그래서 거심, 미초. 심지를 제거하고, 심지가 있으면은 뭐, 그 말 있잖아요. 심을 심벌하게 하니까 하지 말라. 그리고 약간 볶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혹, 본수, 침박역과. 그래서 끓는 물에, 이제 끓는 물에 그 담그는 거죠. 담가가지고 껍질을 벗겨도 또 가능하다.